자, 방금 전에 전문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한 업종이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순환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 관련주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을 위해서 바로 이분과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의 한상혁 과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셔야 될 이슈,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연구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지금은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할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맞춰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데, 일단 이달 말에 있을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이슈도 좀 넘어가야 할큰 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수 자체의 탄력성을 기대케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EU에서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감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담은 뭐 기후 기본법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이달 14일에 해당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패키지인 뭐 P4-55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 바뭐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여전히 좀끌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P4-55. 사실 한 2, 3주 전부터 이게 시장에서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그 앞서 EU의 탈탄소와 관련된 언급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게 또 하나 주목해볼 이벤트가 바로 9월에 있습니다. 9월 26일에는 지난 16년 동안 총리직을 이어온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할 예정인데, 이어진 총선에서 독일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좀할 수가 있고, 정당 정치의 모범 국가로 좀 여겨지는 국가거든요. 지금은 뭐 기민당과 사민당이 양 날개로서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나라는 국가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와 난민 문제, 경제 양극화 등 새로운 이슈들이 좀 등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의회 정치에 울리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독일의 녹색당의 집권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의 지지율이 22%로 기민당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섰는데, 총리 선호 여론조사에서도 녹색당의 베르보크 후보가 1, 2위를 좀 다투고 있습니다. 9월 독일의 총선의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과거보다 녹색당의 선전은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독일과 유럽 내에서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자료화면 나온 분은 메르켈 총리가 아니고 유럽 EU 집행위원장이시죠. 그분도 물론 독일 분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독일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말 탄소 국경세에 굉장히 크게 영향 줄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 줄것 같습니까? 네, 사실 녹색당의 선전은 독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2년 전쯤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녹색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유럽 내의 주요국들 전반적으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녹색당이 주요국들에서 발언권이 세진다라고 하면 유럽의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의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국내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모델의 출시가 더욱더 가속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지는 수요 증가에 맞춰서 역시나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계획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밸류체인의 소재 업체들 역시 최근에 잇따라 증설을 좀 발표를 하고 있죠. 천보가 2026년까지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SKC가 말레이시아의 동박 설비 증설을 위한 2,550억 원을 투자를 좀 진행을 하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역시 해외 양극재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포스코 케미칼은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신설을 위한 6천억 원의 투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할 것 같은데요. 전방의 높은 수요에 따라서 배터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사들의 니즈를 바로바로 충족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만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증설을 위한 투자 자금 마련 일환으로 유상증자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물론 앞으로 보다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을 위해서라면 당연하다고 좀 할 수가 있겠지만,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식가치 희석을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보다는 회사 내 충분한 현금 유보율을 바탕으로 유상증자 없이 증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주가의 희석 요인 없이 EPS 가치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답이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유상증자 없이, 다시 말해서 주가 희석 없이 그렇게 2차전지 배터리에 계속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대표적인 회사가 기아이 동일인데요. 네. 2차전지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동일 알루미늄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입니다. 동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올 1분기에 매출액 735억 원과 당기순이익을 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압연기라는 게 필요한데, 2019년까지 동일 알루미늄은 압연기 3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작년에 한 개를 증설을 했고, 올해 추가적으로 압연기 한 개를 또 증설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 추정에 의하면 압연기 한 대당 연간 매출액은 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억에서 60억 원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현재 4개의 압연기 가동률이 평균 97%, 즉 풀 가동 중인 상황이고, 이제 곧 5호기의 압연기 설치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동일 알루미늄의 매출액은 2,5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250억에서 한 3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회사 측에서 제공한 자료도 아니고 제가 과거 실적을 보고 추정한 저의 생각이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동일 알루미늄은 이제 현재 국내 그리고 해외 증설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검토 마무리 단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증설을 하면서 국내보다 적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역시도 최소 4대 이상의 압연기를 설치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삼성 SDI 공장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 국내 알루미늄 박 업체로는 유일하게 초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삼성 SDI와의 동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동일 알루미늄은 향후 최소 8대에서 10대의 압연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보수적으로 8대만 가정한다라고 하면 5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통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밸류에이션을 40배에서 그 이상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20배만 적용한다라고 하도 1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 가치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동일 알루미늄의 실적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외 라코스테와 관련된 우주 매출과 그외 다른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는 아예 계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DI 독일은 현재 내부적으로 6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섬유 소재 부문에서만 200억 원 이상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소재 기업들과 달리 유상증자 없이 앞서 말씀드린 국내 증설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희석 요인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늘 내일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에서 에코프로 ATN과 최근에는 유니드라는 종목이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죠. DI 동일의 또 다른 자회사인 동일 CN이 역시 환경오염 방지 시설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일한 국내 자본 알루미늄 박 기업이자 국내 최대 알루미늄 박 기업인 동일 알루미늄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스토리에 수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기업이고, 거기에 환경 제조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기업 가치 향상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전문가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DI 동일을 꿰뚫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나의 투자에서도 DI 동일을 몇 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 동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DI 동일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의 52주 신고가에 달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이런 부담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업의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과연 매수한 이 기업이 과연 향후에 내가 더 높은 가격으로 그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팔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박의 시장의 성장성은 물론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이익의 성장성이 앞으로 3년 내에는 크게 개화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2년, 3년 뒤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주가가 좀 올라서 많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DI 동일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2, 3년까지 본다면 기업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업종 그리고 관심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저는 이제 조선업종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차라리 좀 잘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성과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조선업황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클락슨에서 발표되는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가격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선업종을 지금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앞서 설명을 드린 유럽에서의 발표한 FIFO55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해운산업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장 2023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을 20% 줄여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새로 발주한 배에 대해서 환경 규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유럽 내를 운행하고 있는 모든 배들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가 우수한 선박을 건조하거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조선업종 역시도 관심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높은 환경 규제로 인해서 진입이 어려운 그런 조선업, 특히 현대미포조선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 지점의 한상혁 과장이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